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산부인과 홍쌤입니다. 우리 동산 2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저희 채널에 대가 없이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주신 선생님들께 보은의 뜻을 담아 찾아뵙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때마침 제가 또 6월부터 백수가 되어서 이른바 백수의 과로사 프로젝트. 제가 평소에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아이디어스라는 앱에서 클레이 인형을 만드시는 작가님을 찾아서 클레이 인형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의 특징을 전달해드리면 작가님이 정리를 해서 그대로 만들어주셨어요. 매우 만족. 첫 번째로 클레이 인형을 전달받으신 분은 우리 동네 산부인과의 정신적 지주, 멘토 김건우 선생님이셨습니다. 대구에 계셔서 저희가 병원을 찾아가지는 못했고 주말에 서울에 오신 선생님께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하여서 식사를 하면서 인형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을 저의 OOTD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학회 참석 그리고 연자 목걸이들이 보이고요. 저런건 다녀야죠. 아 그런가요? 선물을 전달드렸습니다. 리본이 언박싱을 엄마... 해야 되나요? 언박싱 하셔야 됩니다. 우와. 언박싱까지 강요하는 채널.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진짜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간단히 신설동 마리아 병원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정액 채취실인데요. 환자분들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해서 여기다가 채취하고 이제 여기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 병원은 자체적으로 배양액을 개발하기도 하고 배아 발달을 분석할 수 있는 AI 기반으로 한 타임랩스도 도입을 했다고 하네요. 주창호 선생님 피셜,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는 돼지고기집 육전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원래 고기는 점심때 먹는 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볶음밥까지 조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분당 서울대병원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지하를 지나면 늘 권정원 선생님과 당직 서던 생각이 나요. 그때 편의점 많이 털었었는데 온 김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김용범 선생님을 잠깐 찾아뵙기도 하고 김슬기 선생님 오후 일정이 있으셔서 연구실로 찾아뵙었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머리까지 찾아와 아닙니다. 아, 선생님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출연 시켜주신 것만 해도 네? 감사한데 이런 너무 가식적이야. 아, 이런 선물은 또 처음 받아보는데. 어 진짜요? 자국물. 오 밑에 초음파도 있어. 그 영상 댓글에 다 실제 진료 받는데 너무 잘생겼다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그런 것보다 좀 더 이제 친절하게 더 설명 많이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고 있어서 너무 바쁘시죠.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설명 못 드리는 거는 항상 채널에서 많이 정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 사주실 거죠? 어! 그럼 나가야죠. 저지요. 적어도 나가서 외식은 해야죠. 바빠서 분당 서울대 지식으로 왔는데 음식이 나오고 난 뒤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서울대병원 계열에 일정 금액 이상 기부를 하시면 무료 주차 카드를 줍니다. 서울대, 분당 서울대, 보라매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오늘은 좀 멀리 가고 있습니다. 입구부터 누구 병원인지 아시겠죠? 저희 가족이죠? 우리 동네 난임 전문의 일산 마리아 병원의 이재우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준비한 게스트를 위한 선물입니다. 사실 이걸 전달드리러 왔지 말입니다. 네. 역시나 언박싱을 요구합니다. 나보다 날씬해. 그럼 된 거야. 나보다 날씬해. 좋아. 선생님 닮았죠, 근데. 와. 밑에 이거 초음파임? 초음파 프로브입니다. 초음파고. 그렇습니다. 내 옆에 나만한 자궁이도 있군요. 진료가 끝난 상태여서 일산 마리아 병원도 살짝 구경을 해보았습니다. 준비실. 여기도 정액 채취실을 구경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정액 채취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잡아 대면 여기다가 이제 커버를 놓고 누릅니다.
채취된 남포액을 전달을 하고 그 안에 난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연구원께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 모습 전체가 모니터에 생중계가 된다고 하네요. 바로 옆에 있네요. 여기 있는데 여기는 또 장비를 다 갖추고 들어가야 되니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은데? 음식이 나오고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서 먹느라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잘 먹었습니다. 오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주셔서?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네. 저는 저 노랑 바지가 아니지. 저 겨자색 바지가 참 좋아요. 오늘은 연세봄 정신건강의학과의 박종석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산부인과 진료실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걸 원래 전달하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이런 요새 선물을 받아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료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요. 박종석 선생님께서 살려주십시오라는 책을 내셨는데 구매해서 친필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처음으로 저 면을 시켜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날은 방송 촬영이 있어서 차려입은 옷이었습니다. 보람의 병원입니다. 정말 제가 인턴 생활을 시작하고 대학병원 생활을 끝낸 제 처음과 끝을 같이 해준 병원이고 정말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신 곳이라 제 마음의 고향, 친정해온 느낌이에요. 오늘의 목적은 이게 뭐야 이게? 선물입니다. 지금 백수한테 이런 거 받아도 돼? 백수 되기 전에 샀어요. 진짜 이쁘다. 고마워요. 디테일에 조금 신경 썼는데. 진짜 고마워요. 와. 우와. 완전 이름 스티커까지 있네. 네임태까지 있네. 아, 이거 초음파야? 초음파. 우와. 잘 쓸게요. 이거 어디다 놓지? 선생님 진료방, 그 연구실에 요 통에 넣어서 보관. 영상 촬영을 거의 못했어요. 다음에는 꼭 시간 넉넉하게 가서 김태훈 선생님과 촬영 길게 할 겁니다. 보람의 병원도 주차 공짜.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최장거리를 뛰었습니다. 바로 수원의 아이오라 여성의원입니다. 아이 마크 너무 예쁘다.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물입니다. 어이구. 네. 세상에. 이게 저희 우리 동산에서 준비한. 네, 아 너무 세상에 대단하다. 괜찮죠? 와, 진료실을 좀 둘러봤어요. 네. 초음파로 보이는 조형제가 들어가서 아파하게 뚫려 있는지를 초음파로 볼 수 있는 허얀 아파하시고요. 아 진짜요? 보호자 대기실이. 보호자분들이 대기하는 공간이 따로 있었고요. 이거 너무 좋다. 남성 검사실이 따로. 정액 채취실도 병원 바깥쪽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약간 배려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액 채취실은 다른 병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검체를 두는 곳이 채취실 안에 바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술을 하게 되면 QR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그게 시술이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네요. 아이오라도 마리아 병원과 마찬가지로 난자를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모니터로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이날 다른 선생님들도 병원에 계셔서 잠깐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보다 매우 높은 외국 선배님이셔서 감히 눈도 제대로 마주칠 수 없는 최수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최수진 선생님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닮고 싶은 여의사상이신 김명신 선생님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얼굴 보고 네. 인사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구경을 하고 난 뒤에 수원 맛집으로 알려져 있는 갑오정에 가보았습니다. 진짜 맛있던데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셔츠가 진짜 많네요. 하늘 아래 같은 화이트는 없다. 오늘은 우리들의 연예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바로 DF 정신건강의학과의 원장님 닥터 프렌즈의 오진승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게스트분들께 선물을 진짜. 제가 다 꺼내었습니다. 예. 이런 또 우리 동네 특별히 골드버튼으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수다 떠느라고 영상을 제가 많이 못 찍었어요. 진승쌤 영상 기다리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머리 많이 길었구나. 종로 타워비뇨기과의 윤동희 원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타워비뇨기과는 되게 특이하게 여성 남성 센터가 동선이 마주치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역시 언박싱을 하십니다. 잘생겼네. 그래서, 고마워요. 네, 선생님. 레지던트 하면서 종로 근처에 오래 있기는 했는데 익산동이라는 곳에 처음 가봤어요. 종로 할머니 칼국수라는 윤동희 선생님 맛집에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익산동 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음에 꼭 시간 내서 다시 한번 선생님과 갈매기살과 함께 소주 마시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동탄으로 가는 날입니다. 동탄 하이맨 비뇨기과의 손무영 선생이십니다. 병원 입구에 저렇게 피규어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오늘 사실 방문 목적은 이것입니다. 뭔가요? 선물입니다. 와, 이거 먹는 건 아니죠? 에이, 네, 그렇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마음에 들죠. 다행이다. 손무영 선생님께서 주말 농장을 하고 계신데 제가 온다는 얘기에 미리 저렇게 야채를 엄청 준비해 주셨어요. 처음으로 선물 주고 선물 받아가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밑에 있는 일식집에 가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를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 병원의 마음 튼튼 클리닉 센터장님이신 박소영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저희 가족 채널인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죠. 손쌤도 이 병원에 근무를 하고 계세요. 안녕. 카메라 괜찮으시죠, 선생님? 아, 네네. 네네. 언제나 준비돼요. 네. 이거 주러 왔지. 바로 그것. 선생님 거 스페셜한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 거. 저가 네. 유일한. 그럼요, 홍일점입니다. 네. 선생님 보통 다 여기서 뜯으시던데. 따다다다. 야, 니 진짜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데 옆에 놔둘 이 장식을 하코로 내가. 어머 진짜 너무 예뻐. 진짜 완전 진짜 감동이다. 야, 우리 선생님들은 다 자궁이거든. 우리 어린이 병원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너무 그럼요. 예쁘게 도안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진짜. 잘 먹겠습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선생님들을 뵈러 다니는 동안 제가 너무 신이 났었어요. 그동안 저희 채널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11분의 선생님들, 그리고 앞으로도 출연해주실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